그래서 TV 나오고 이분들도 연예인 못지않은 생활을 누리잖아요. 좀 달라진 것도 많을 것 같고 불편해진 것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좀 많죠? 어때요? 아라씨, 네, 아라씨 부터 들어볼게요, 저는... 아라씨. 다 있을 것 같아요. 야, 나부터 하자. 아니, 아라씨 부터 할게요. 왜냐면. 오늘 나부터 하자. 아, 하자. 왜? 내가 이방감에 나온 거, 진짜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.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, 이방감에 나오니까, 인물도 더 예쁘다 그랬지, 사람도 예뻐졌다 그랬지, 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지.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겸손해지고, 되고, 뭐, 여이쇼! 뭐, 근데 이제는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인사가 많고, 모든 게 다 감사해요. 예, 항상 감사해요.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사람들이 엄청 응원을 많이 해줘요. 이만감 최고다고. 그래서 정말 이만감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게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, 대한민국에 감사해요.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먼저 자리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. 저는 방송 전에는 뭐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, 왜 쳐다보지?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관심 있나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요즘은 쳐다보면은 어? 이만갑 봤나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잠깐만, 알아보는 사람 있어? 솔직하게 있어? 알아보는 사람? 많죠. 진짜 많아요. 진짜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이렇게 손님 오면 별 보지도 않잖아요. 근데 방송에서 나오시죠? 막 이러면서 유정양 얼굴을 사실 한 번 보고 이렇게 왜 딱 그 각인되는 얼굴 아닌가요? 딱 보면 이렇게. 근데 간혹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럴 때는 바로 전화를 하죠.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니까. 그러면 바로 아시더라고요. 어디요? 어머, 봤어요 하고 다가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저는 전주에 제 친구가 이제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정로에 한복 맞추러 갔어요. 친구랑 같이. 근데 이렇게 사장님이 저를 자꾸 보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제 친구가 혹시 사장님 이 친구 어디서 보시지 않았어요? 하니까 사장님이 딱 보던 게 혹시 이만갑이 나오지 않았어요? 하는 거예요. 예,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방송에 몇 번 안 나왔으니까 저를 알아보려 생각지도 못했어요. 근데 이만갑이 나오지 않았어요?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네 결국은 이만갑을 사랑하는 팬님이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 팬님 네 그래가지고 팬님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고 그러니까 옆에 그 보석 가게 있는데 제 친구랑 다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고 여 친구는 TV에도 나오고 이만갑 프로에 나오는데 잘해주라고 사장님 아이고, 보고 예 네. 구청에 갔는데 구청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. 윤서 씨라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좀 이렇게 우뚝우뚝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갖고 좀 화를 많이 내는데, 거기서부터, 아, 나 이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. 조심해야겠다, 이런. 조심해야 생각이 돼요. 옛날 때처럼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. 네, 그리고 또 밖에 나갈 때, 이게 아무래도 화장할 때랑 안 할 때랑 틀리니까. 많이 틀리죠? 네, 많이 틀리잖아요. 그래서 눈 화장은 안 하더라도 꼭 이 피부 화장은 하게 되더라고요. 오늘 좀 정리하고 싶은 게, 앞으로. 저도 그런 거, 신은아 진짜 이뻐요라고 하면은,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? 저 생각 괜찮거든요. 왜 그래요? 그만 좀 해. 나도 힘들다, 진짜. 아라씨, 정말 주변에서 아라씨 진짜 이뻐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전에 들으시죠? 질문들. 네.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? 저도 막막하네요. 방송에서 보면 나 되게 키를 170까지 본 사람 있어요. 에이. 그치. 좀 흘려보지. 왜 앉아있고. 날씬해 보이고. 안 일어나니까. 일어나도 제가 조금 날씬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면 크게 나가요. 크게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가면 방송에서 그렇게 컸는데 저렇게 작을 수가 없다. 뭐 알아보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진짜 서운하고. 왠지 진짜 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악수 안 해도 제가 먼저 아, 감사합니다. 뭐 이래요. 저는 이만갑 때문에 손해본 게 있어요. 얼마 전에요. 백화점에 갔거든요. 근데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 발이 워낙 작아가지고 사이즈 맞는 게 없는 거예요. 근데 구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오는 거예요. 판매원이. 보더니 팬이에요 신은아 씨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모습 진짜 거지 같았거든요. 대충 나갔다 오려고 갔는데 신은아라니까 실망을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만갑이 센터인데 이만갑이 센터? 이만갑이 뭐예요? 저 신은아 아닌데요. 이렇게 일단 그래서 넘겼어요. 근데 주문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주소 불러보세요. 근데 서울 성함이요 신은아요.